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먼저 오늘 좀 재밌는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예. 다른 나라 입시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아, 문제가 예. 어떤 문제 나오나? 그 궁금합니다. 재밌습니다.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수학 시험도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영국의 대입 시험입니다. A-레벨이라고 부르는 대입 시험인데 뭐 물론 이제 주요 과목 다 논술형 시험입니다. 역사 네. 시험인데요. 문제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운 전쟁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전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해라. 이게 대입 시험 문제입니다. 아, 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면 전쟁이 사회를 발전시킨 사례를 갖고 와야 되고, 예.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왜 아닌 이유를 써야 되고, 전쟁 때문에 엉망된 사례를 갖고 와야 되고. 다섯 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이게 영국의 역사 시험이 예. 두 시간짜리 시험을 3일 보니까 6시간을 보는 겁니다. 와 시험 보는 시간이 예, 6시간이에요? 예, 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 그럼요.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고요. 물론 예.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문항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문항의 비중은 작습니다. 그럼 좋은 거 얼마나 써야 돼요? 한번 저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쓴다. 그러면 뭐 한 A4 한 장 이 정도로 쓰는 겁니까? 얼마나 답을 써야 돼요? 최소한 A4 반장 이상이고요. 반장 이상 한 장 정도 쓰는 경우가 많고 예. 저 다음 문제를 보여드리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가혹한 배상 요구로 인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야, 근거를 들어야 되는 게 마음 아프네. 난 견해는 난 견해는 있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역사를 배웠으니까 네가 예. 근거도 합당하게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예.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 네. 하나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구나. 예. 이 객관식 시험의 가장 그 중요한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 좋은 뭐 중요한 질문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보기엔 정답이 하나로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배제하고 정답이 하나 떨어지는 그런 문항만 내겠다.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의 폭이 너무 적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수능을 좀 폄하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수능이 그냥 암기주 시험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오해를 하신 거죠. 예. 사실 수능에는 처음 보는 그런 자료나 지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처음 보는 자료나 지문을 딱 주고 너 이거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느냐, 독해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느냐, 추론 능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주장에 대한 논증 능력, 물론 이제 1, 2, 3, 4, 5번 객관식으로 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독해력, 추론 능력, 논증 능력 같은 어떤 역량을 측정하는 부분이 수능에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암기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평가하는 그 역량의 폭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질문만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또 다른 질문의 예를 들어드리면 네. 프랑스의 대입 시험입니다. 유명한 바칼로레아죠. 바칼로레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건 주로 철학 시험 문제만 소개되는데 네. 모든 과목 다 있습니다. 다 예. 바칼로레아 논술형이라는 거죠. 또 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 문제 뭐 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거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참 문제 심오하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질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야, 저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야, 그렇지. 그렇지. 욕망으로 내가 해방되어야 되느냐, 해방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느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하느냐,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마음가짐.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겠다, 저거는. 근데 막상 이제 네. 답을 보면 아주 예. 천차만별의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 이게 철학 시간에 다 배우는 주제들이거든요. 아, 약간 이것도 참고서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철학사적으로 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예. 고등학교 철학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 좀 쉬운 문제다 예. 이거거든요. 우리 느낌은 어렵지만 프랑스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예. 다 뭐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경험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그렇겠네요. 그와 관련된 논쟁에 예. 바로 나오는 얘기고 욕망을 해방시켜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이제 스토아 학파냐 뭐 에피크로스 학파냐 뭐 나왔던 그 논쟁과 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아주 황당한 문제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재밌는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바칼로레아 시험에 10여 년 전부터 선택 과목에 한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요? 예. 그래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 시험은 프랑스에서는 논술형 시험과 더해서 구술형까지 같이 보게 돼 있는데요. 애석하게 한국어를 구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프랑스에 많지 않아서 그렇죠. 논술형 시험만 봅니다. 구술 시험은 아직 못 치르고. 근데 우리나라 수능 시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오는 지문이 신경숙 씨의 외딴방입니다. 예. 이거 지문으로 지문으로 나오고. 예. 네. 첫 번째 질문. 이 글에서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요것들은 컴프리헨션,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래서 1번에 이 글에서 그녀는 누구냐? 2번에 여기서 화자는 더 이상 부엌의 일들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3번은 뭐 왜 눈물을 글썽했을까? 네. 4번은 뭐 왜 검은 도화지를 붙이고 있느냐? 청문회. 예. 이거는 이제 독해력을 묻는 거죠. 그러네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예. 예. 근데 2번은 이제 표현력을 이제 평가하는 문항인데 예. 이걸 보면 이제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위에 보면 인문계열 응시자는 두 문제 모두 답하고 밑에 다른 계열 응시자는 한 문제로 골라 답해라. 다음 다른 계열이 이제 사회 계열이 있고요, 자연 계열이 있고 또 직업 계열이 있습니다. 아. 프랑스는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거칠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그 계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위에 인문계열 응시자는 두 문제 모두 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큰 오빠는 그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큰 오빠와 그녀는 방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할지 상상해서 쓰시더라. 이거는 진짜 문장과 완전 컨셉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만이 아니라 뭐 영국, 독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항이고요. 정답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시는 SAT 객관식이지만 고등학교에서 꽤 이런 식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네가 한번 상상해서 써봐라. 상상해서 써봐. 네. 그럼 평가는 상상력의 수준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답안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겁니까 저건? 아주 엉뚱하게 쓰면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런 시험을 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진짜 기발한 상상을 발휘해서 써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기발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은 이 지문이 외딴 방이잖아요. 이상적인 방은 어떤 방이냐? 써봐라. 이게 이제 요거는 자국어 즉 프랑스어 시험이 아니라 외국어 시험이라서 120자 좀 간단하게 답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철학 시험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쓰는 시험은 굉장히 길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답을. 아하. 이걸 또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예, 예. 어렵다. 프랑스어로 쓰는 게 아니죠. 외국어 시험이니까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외국어 시험으로 만들어놓은 바칼로레아의 그 한국어 지문보다 그 질문보다 우리나라 수능에 국어 질문이 더 수준이 낮은 것일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세상에. 아, 그 이제 보니까 지문도 한국어고 문제도 한국어로 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예. 답도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답도 한국어로 쓰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는데 한국어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어 시험도 한국어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핀란드 대입 시험. 예. 핀란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신은 안 봅니다. 내신 안 보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는데 영국도 내신 없고요. 예. 프랑스도 내신이 없다가 최근에 마크롱이 내신을 10% 집어넣게 개혁을 했습니다. 아. 지난 50년간은 내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는 이제 내신이 없고 대입 시험 성적 이것만으로 이제 대학에 가는데 선택 과목 중에 심리학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에서 성격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설계하시오. 연구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해당 유형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논하시오. 야, 이건 진짜 어렵네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풀 수 핀란드의 국어니까 핀란드어겠죠. 정치인, 운동선수, 기타 유명인들은 자신이 말하거나 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곤 한다. 사과를 사회적 행위와 개인적 행위 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해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로 써야 돼요. 당신은 한 신문에 여가맨에 실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오지탐험 여행 상품의 장점과 위험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라. 그걸 영어로 쓰시오. 영어로 기사라고 썼다고 생각하고 쓰시오. 이야, 저거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너무 어렵다. 이런 문항을 보면 벌써 이제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제 우리가 겪어온 교육이 너무 달라서 그런 달라서. 이를테면 이건 이제 독일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독일 학생들한테 객관식 시험지를 나눠주면 여론조사냐. 아, IQ 테스트냐. 그러니까 객관식을 본 경우가 IQ 시험하고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 질문이 이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죠. 우리는 이렇게 키워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정답을 고르는 걸로 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런 거 애들한테 훈련시키려면 그냥 뭐 막 문제풀이 열심히 시켜도 되는 게 아니겠구나. 네, 책도 그러네요. 읽히고 토론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탐구활동도 뭐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기회도 주고 예.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문항이 그 뒤에 있는데 예. 독일의 이제 대입시험 아비투어란 말을 독일에서는 이제 입시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로도 쓰이고 예. 대입시험 그거를 이제 역시 또 아비투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독일의 입시 예. 예. 수학 문항인데 제가 일부러 독일어 원문으로 된 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게 수학 시험이에요? 예, 해석하려고 애쓰시지 마시라고. 근데 대략 말씀드리면 예. 그냥 세 가지입니다. 일단 설명해라. 어떤 거를 설명해라. 그리고 예. 뭘 입증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풀어라도 많이 있어요. 여기. 풀어라도 예, 있어요? 그래서 답을 내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글자가 많은데요? 수학 수식보다? 문제는 이게 요거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 있습니다. 더 있고 무려 5시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예. 하루 종일 이런 게 우리가 해서. 말한 킬러 문항 아닙니까? 이 킬러 문항 아닌가?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시간을 조금 주니까 알아도 못 풀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몰라서 찍고 뭐 이렇게 이 시간 배 요걸 잘하는 게 훨씬 영향을 많이 줘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수능을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꾼다면 예. 제일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배우는 이유를 흔히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논리적 과정을 평가를 안 합니까? 답만 쓰게 하고.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풀었다면 정답이 나올 네. 테니까. 이건 지금 질문지니까 이렇게 빽빽하지 실제로 네. 답안지는 이제 널찍널찍한 종이들을 다 주고요. 거기에 과정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완전 과정도 평가합니다. 예. 부분 점수가 다 있고.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 다 이래요. 수학시험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쭉 논리 전개가 맞게 풀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실수로 틀렸다. 그러면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문항이 10점짜리 문항이면 한 8점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덴마크의 사례를 본 건데요. 예. 막판에 진짜 계산 실수로 답만 틀렸다. 10점을 다 줘요. 심지어 그러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단순한 실수라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더 타당한 수학적 어떤 원리나 수학 교육의 예. 목표에 맞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질문지만 봐서는 이 사람들의 이 평가의 특성이 잘 안 드러나고요. 예. 답안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도 평가한다는 답 평가하고 예. 과정을 논리를 평가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예. 제가 이제 재미있는 사례로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항을 우리나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옛날 거 왜냐면 우리가 봤던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명종 때 나왔던 문항입니다. 하늘의 변화는 어떤 이치에 따르는가. 물론 이제 성리학, 유교 경전들의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쓰는 거겠죠. 예. 어쨌든 정답이 하나가 아니죠. 예. 공납을 토산품 대신 쌀로 바꿔내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해라. 와. 야. 이게 대동법이잖아요. 예. 광해군이 경기도 지역에 처음 실시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과거 시험 문제로 내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나. 임금이 지시해서 낸 거예요.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과거 시험의 성격이 뭔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 관료들을 뽑는 거잖아요. 예. 국가 관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가 관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종이 낸 문제입니다.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야 세종은 역시 문제가 다르네. 그렇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그 조선 시대 이제 그 신하들을 문제네. 가르쳤던 왕이 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예. 세종과 정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하를 가르치는 그 막강한 실력을 가진 분께서 신이 문제를 냈구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이겠죠. 예. 이런 문제를 이제 낸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근데 거의 방향을 정해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안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네. 내 생각은 과인의 생각은 이러한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 근데
이 시험을 보는 이게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임금이 낸 문제는 좀 모르죠. 아. 시험장 갔는데 그 문제가 딱 공개되거든요. 예. 이게 임금이 냈는지 그냥 뭐 학업 관료가 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생각대로 쓰는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무비라는 지위 또한 하늘이 내린 것이니 그걸 인간이 바꾸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답을 있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답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그 논거가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이제 테스트한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이제 들어드리는 게 재밌는데.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변 의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의리 입장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얘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건 되게 실용적인 답을 구하는 거네요. 관료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맞아. 그러네. 약간 앞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러네. 이 과거 시험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핀란드 문항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의외로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야 어렵다 이런 느낌도 물론 들죠. 또 다른 느낌이 이거 좀 실용적이네. 핀란드 시험 문항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세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또 그 오지 탐험 여행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기사를 한번 써봐라.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 바로 투입하면 저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뭐 연구를 설계해라 이런 거는 네가 실제로 어떤 탐구 활동을 뭐를 알아내야겠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네가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냐 굉장히 실용적인 능력을 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유럽의 논술형 입시하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이 상당히 저는 그 공통성이 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예. 하여튼 뭐 저 뒤에 이제 답이라고 해서 막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예. 하여튼 그게 하나 있고 그거를 빨리 내가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정확하게 빨리 찾아야 된다. 창의적 교육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예. 두 번째 깨닫는 진리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아, 너무 서글프다.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출제자의 의도. 예. 그래서 단 하나로 요약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역행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 프로께서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정답이 하나 있다라는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그 정답이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예. 네. 이런 식의 이제 사고에 길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프로가 채팅창에서 매일 욕 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 한다고. 이상한 얘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안 들어본 얘기 한다고. 예.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에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남을 공감할 줄 알고 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자기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공론장에서의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결과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민주적인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이제 출발점은 사실 자기 이야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